Talk to me. Stay away from the voodoo.안녕하세요. 댄싱 브러쉬입니다. 이번에 작업해 볼 키트는 모노그램의 F101 부두입니다. 레벨 박스로 다시 재발매된 키트를 좀 싼 가격에 제가 구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해 보려고 하고 키트가 좀 옛날 키트다 보니까 마이너스 몰드가 아니라 양각 몰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각물들을 음각물들로 모두 다시 파내려고 합니다. 먼저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키트가 플러스 몰드거든요. 네. 요즘 나오는 키트들처럼 마이너스 몰드로 음각물드가 아니고 양각물드라서 먼저 양각물드를 음각물드로 리엔그레이빙 할 때 제가 쓰는 도구들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패널라인을 팔 때 주로 쓰는 피커터라고 보통 하는데 이거는 하세가와 제품이고요. 하세가와에서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는데 검은색은 72 스케일용, 흰색은 48 스케일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제품 중에 이제 타미야제 스크라이버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날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이런 직각면이나 이런 데 이게 날이 깊숙이 안 들어가요. 걸립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건 그다지 쓸모가 없어요. 저도 갖고는 있긴 한데 별로 쓸모가 없고 이 하세가와제 커터가, 피커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사용하기에는 제일 괜찮은 것 같고 한 가지 좀 이게 안 좋은 게 이 날 부분 금속 재질이 좀 쓰레기입니다. 그래갖고 오래 쓰지를 못해요. 몇 번 쓰면은 바꿔줘야 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메이커에서 왜 이런 모양의 커터를 안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검은색, 흰색 중에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72 스케일 검은색용이 조금 더 가늘게 파지긴 합니다. 선이 저는 요즘은 흰색만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애칭톱이 있으면 좋습니다. 애칭톱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여러 메이커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건 하세가와 제품이고요. 네, 이렇게 디자인라인 폴더에 이렇게 결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면에 이렇게 밀어주면 공면에 패널라인 세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리벤롤러예요. 리벤롤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자인의 폴더에 결합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갤럭시 모델 제품을 쓰는데 저는 이렇게 세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 간격별로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5mm, 1.25mm, 1mm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시중에 있으니까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필은 이제 뭐 리벳을 찍을 때도 주로 쓰지만은 또 공면 라인 같은 걸 파할 때 이렇게 템플레이트를 대고 그어주는 용도로 많이 쓰이죠. 저는 갓핸드 제품을 쓰는데 갓핸드의 GHRNZ라는 제품인데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 팁이 들어있고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송곳 같은 철필이에요. 송곳 같은 철필이고, 하나는 이 끝단에 약간 날이 세워져 있어갖고, 조금 더 수월하게 그을 수 있는 제품인데, 두 가지 중에 저는 요것만 쓰고요. 이런 척, 핀바이스용 척에 물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철필도 시중에 되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철필을 썼어요. 이건 지금 스타일엑스 철필인데, 아마 하세가와에서도 비슷한 스타일로 나올 거예요. 전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게 언뜻 되게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전체가 금속이라 굉장히 무겁고, 이렇게 잡고 사용하다 보면은 손목이 너무 아파요.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가텐드의 툴이 좀 비싸긴 한데, 저는 이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 그리고 이건 리벳 찍을 때 쓰는 JSI 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언뜻 보면 그냥 철필인데요. 이렇게 힘을 가해서 살짝만 누르면은 이 끝에 팁이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서 원모양의 볼들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가격이 꽤 나가는 제품이긴 한데, 저는 정말 이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리벳 찍을 때. 힘도 덜 들고, 스트레스도 덜하고요. 이런 템플레이트. 저는 하사가와 제품을 주로 쓰긴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점검창이나, 그런데, 이렇게 대고 파내는 거죠. 이렇게 파내는 작업할 때 쓰고요. 관리를 좀 잘하셔야 돼요. 저는 관리를 좀 못해갖고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대강 이런 도구들이 필요해요. 예, 이런 도구들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도구 소개는 뭐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한번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펴봤는데, 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어렵지 않게 파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라? 톱니무늬가 있네요. 여기. 이건 예상 밖인데, 좀. 네. 제가 뭐, 계속 작업 진행하면 설명 드릴 테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렵다기보다는 좀, 인내심, 그리고, 근성, 뭐 이런 걸 요구하는 작업이라, 차근차근 천천히 화내면 됩니다. 기존 양강 몰드를 밀어내지 않고 기존 몰드를 이제 가이드라인 삼아서 자를 대고 펴주면 됩니다.
이렇게 긴 직선을 팔 때는요 자가 흔들리기 쉬우니까 클립 같은 걸로 자를 고정을 해주고 펴주면 됩니다. 플레이트랑 자를 조합해서 특이한 모양도 탈낼 수 있습니다.
이런 원통형 모양이죠. 부두의 기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에칭톱으로 파내면 굉장히 쉽게 팔 수 있습니다.